혹시라도 3D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다른 분들은 안 나오게 하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파리오서 회장님. 짝대기 형 어서와. 맞습니다. 이거랑 또 봐야 되겠다. 이게 와이파이가 되니까. 네, 옥사장님도 도시. 한번 잘 보세요. 제 얼굴만 보세요, 얼굴만. 얼굴만 보시면, 지금 구정에서 30담화 교육지입니다. 근데 레슨 하지 말라 그랬잖아. 2000점 아니면 하지 마, 짝대기요. 30이면 입문자잖아, 입문자. 큐 처음 잡으신 분. 그렇게 알려주면 안 돼. 그러겠죠? 대대 30점이겠죠? 한번 잘 듣고 이해해보세요. 이거 먼저, 청주하던 거 클럽에서 한 건데, 한번 잘 듣고 이해해보세요. 세리 연습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 얼굴만 보세요. 이 정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보세요, 이렇게. 이렇게 짧게 잡고, 이렇게 보고 한번 쳐보세요, 이렇게. 이렇게 한번 보고 쳐보세요. 그러면은, 조금 알수를 더 뺄 수도 있다. 네,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서서 치시는데 허리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치는 거거든요. 원래 세리가 또 사람마다 알려지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세리를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요.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. 이게 자주 하면 좋죠, 일단은. 그래서 일단은 이 큐가 좀 무거운데 여기 상대 끝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좀 들고 얘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깝게 다가와서 그 다음에 이 공을 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한번 치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좌측 회전을 주고 지금은 예. 이번에는 이렇게 없어요. 자 보세요. 이렇게 한번 잘 듣고 이어보세요. 지금은 이건 쳐서 얘를 맞추는데 키스 또 일로 와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가깝게 보면서 예,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일로 와서 이제 얘를 쳐서 조금 보내주죠. 이쪽으로 와서 얇게 다시 일로 와서 키스 역회전 키스 말하고 하니까 힘드네요. 네, 정진희 선사님도 어서 오세요. 이 가까운 레일에 거의 붙어 있는 느낌의 이 세레를 칠 때는 짧게 잡는 게 일단 좋고요. 브릿지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죠? 이렇게. 그다음에 이 접근을
떡을 만들어 보세요. 떡. 자축을 주고 이 안간에 박혀 있나 보다. 그리고 여기서 꼭 키스를 생각하고 치셔야 돼. 자, 키스 생각 안 하고 치면은 벌어지고 너 절로 가. 그러면 얘는 이제 끌어치기를 쳐야 되잖아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각도를 잡는 이유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머리라고 할까요? 이렇게 수구 쪽으로 이렇게 좀 다가와서 치워보시라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세리 연습하시는 분들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봐요. 이걸 한번 더 설명하고 싶어서. 근데 많이 연습해갖고 잘 치는 분들은 대충 쳐도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좀 다가가서 두 발은 한 이 정도만 벌려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. 모으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. 폼이 좀 안 이뻐 보이고 조금 벌려서 제 설명 이해가 되십니까? 여기서 여길 잡으니까 셀 것 같죠? 여기 잡으면은 약하다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브릿지를 끌고 다녀보세요. 그리고 들어가서 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또 들어가서 치시. 끌고 다니면서, 네. 이렇게 좀 많이. 여기만 가면 100키네?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? 이해만 되시면 좀 좋은데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. 네, 바로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. 짜세 오빠, 동그라미 다섯 개 뭐야?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섯 개만 눌러내? 참 미치겠다. 자, 이렇게 나갔어요. 그럼 두 공의 중심에다가 큐를 올려놨어요. 그러면서 얘를 쳐다보세요. 그냥 얇게 치거나 두껍게 쳐도 안 맞겠죠. 이게 셀이 3번 패턴 같은 공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절반에 1족구를 이쪽으로 절반에 10시를 주고 툭 부딪혔는데 1족구가 쿠션 맞고 이쪽으로 가면서 수구하고 키스가 나면서 이렇게 섰거든요. 자, 요번에 이쪽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 이렇게.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셀이 2번 패턴의 공인데요. 하공 셀이하고 같은 맥락인데 내 공이 얘보다 조금 올라와 있죠. 그러면은 중단 치시고 얘가 내 공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. 그럼 뭐 절반 느낌? 네, 절반 느낌. 이 공을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빨간 공이 만큼 올라갔죠? 그러면 중하단을 부딪히시는 거예요.
요 사이는 손가락 하나만 떼볼게, 이렇게. 손가락 하나. 그 다음에 내 공보다 이목 쪽구가 이렇게 뒤로 빠졌다. 그러면 하단인데요. 하단.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. 내 공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단.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점이 지금 보시기에 중심이잖아요. 이렇게 중심. 이 중심에서 치시나로 저 이 적구가 내 공보다 조금 더 넘어갔다. 네? 완전히 하나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중심에서 팁 하나 내려서 여기를 중하단을 두고 치시고,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내 공보다, 수구보다 넘어갔다. 그러면은 중심에서 팁 두 개를 내려서 하단을 두고 치시라는 거예요. 요 설명 이해되신 분들은 숫자 1번 눌러주세요. 숫자 1번. 숫자 1번. 네, 서재영 사장님도 어서 오시고. 난 돈이 없어요, 그래. 네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. 네, 우리 양평특파원 어서 오세요. 오늘은 힘 좀 나게 하려고요. 영양제도 한 대 맞고 왔습니다. 영양제. 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사 맞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. 아이고, 아파라. 해놓고. 네. 숫자 1번 눌러주시라는 거예요. 자. 내 공보다 조금 내려가 있다. 그러면 중심. 조금 더 올라갔다. 중하단. 내 공보다 완전히 올라갔다. 하단. 근데 여기서는, 요 하단에서는 조금 불안할 때는 마세 치십니다. 마세. 마세. 마세루. 와. 네. 지금 문자 주신 분, 네, 확인했습니다. 네. 요 하단에서 조금 안 될 때는, 안 될 때는, 세리 5번 패턴이 뭘까요? 들고 나온다, 여기서 이렇게 들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라는 거예요. 이해하셨습니까? 이 방법이 하단은 두고 치려고 하는데, 자,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못 하실 때는 얘만 세리 5분 패턴 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 방법이 하단 주고 쳐서 안 된다 그러면 세리 5분 패턴을 하시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덤으로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세리 1번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.